권리금이 2억 5천이고 보증금 5천을 쳐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100% 사기예요. 그걸 이제 중간에 중개사가 확인해서 신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둘이 짜고 친 적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같은 중개사들끼리도 권리금 차이가 많이 나요. 시죠. 근데 그런 예.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좀 많습니다. 왜냐 사실 제가 그래서 책이라는 걸 쓰게 됐고 네.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눈탱이 맞았던 표현을 그 썼고 2년 동안 하시면서? 예. 네. 왜냐하면 제일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예를 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네. 오늘 3억짜리인데 원래 계약금이 10%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증금이 있고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권리금 2억 5천이고 보증금 네. 5천을 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500만 원만 내면 되겠죠? 네, 네. 권리금 먼저 계약을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5천만 원을 내고요. 네. 20% 내라 그래요. 그리고 네. 3일 후에 잔금을 치르게 한다고 그래요. 네,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생각하시기에. 글쎄요. 그래서 뭐. 모르시죠. 일반인 네,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100% 사기예요. 왜요, 왜요? 왜냐면 계약금 일단 10%여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들이 있단 절차가요. 네, 그렇죠. 절차 생략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시원 같은 경우는 소방 그걸 안전 필증을 받아야 돼요. 네.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라는 필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요 네.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나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생략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생략됐죠. 이게 안 될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그 임대차 보증 그 계약서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잔금을 치러요? 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일반인들 당연히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모르죠, 거죠. 모르죠. 그렇죠. 네. 보통 아파트 거래는 뭐 계약금 하고 그렇죠. 중도금 잔금은 끝나니까. 예, 네, 이건 아니죠. 그럼 거기에 몇 분이 들어있는지, 네. 가격 얼마 받는지, 네. 고시원 시설이 어떤지도 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분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다 들어가서 두들겨 절대 불가능하죠. 그럼 무단 네. 침입이 되기도 안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양도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양도인이 속이면 힘들겠죠. 아.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중간에 중개사가 확인해서 신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둘이 짜고 치는 그렇죠. 있을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단적으로 예로 무글리라는 네. 물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있어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권리가 없으면 어떤 계약 써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임대차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식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받은 거예요. 여기 네. 보시면 있는데 네. 무글리인데 네. 양수도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그 금액은 0이에요? 아니에요? 예, 위에 뭐 무글리라 써 있어요. 네. 근데 아래 보면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럼. 네. 일반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 네, 진짜. 그 네. 고시원은 굉장히 특수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전문 뭐 중개사들이 있고요. 네. 그분들의 어떤 사람을 만났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중개사들끼리도 권리금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아파트 하면은 네. 그건 무조건 이제 서울. 서울은 실패했다 예,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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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고시원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고시원은 네. 정말 좀 달라요. 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금 매물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네, 네, 네.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어쨌든 위치겠죠. 네, 네. 근데 위치는 기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했던 권리금이잖아요. 네, 네. 권리금을 적게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양이 와서 빨리 회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네. 권리금 회수해야 내게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원리 임대료 적은 거예요. 네. 보세요. 네. 지금 하여튼 위치 좋은 거는 강남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아파트를 이야기한 것처럼 있죠. 근데 권리금은 강남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그러면은 X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원리 임대료가 강남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비싸겠죠. 네. 그게 또 네. 관리비가 있겠죠. 네. 상가면은 비쌀까요? 네. 쌀까요? 강남 비싸겠죠. 비싸겠죠. 예. 비싸겠죠. 그러면은 영향가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네. 30원. 근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값을 예를 들어서 네. 강남이라 가지고 50만 원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고시원은 달라요. 가격 자체가 강남도 40만 원 받을 수 있고 네. 안산도 4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지역을 특별하게 약국은 아니지만 강북도 4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좋은 위치라는 자체는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위치에다가 권리금 시설금을 적게 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수익이 많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적은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권리금 빨리 해소하고 네. 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세전 이익이 많이 나는 쪽이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뭐 고시원 달라요. 강남과 강북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투자금을 얼마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걸 보는 게 핵심이군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네. 투자금을 회수해야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설금을 얼마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제일 좋은 매물이에요. 근데 네. 하나 더 붙이면은 네.
좋은 매물을 줬어요. 네. 운영을 못하면 어떻게 돼? 아니, 다 나가겠죠. 그렇죠. 아. 진짜 핵심은 네. 운영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안 좋은 걸 받았더라도 네. 잘 운영하면 수익이 더 나겠죠. 안 좋은 걸 싸게 인수해서 운영을 잘 하는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럼 운영 그 능력을 빼고서 네. 빼고서 네, 빼고서 일반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월세 수입 대비 권리금이 네. 몇 개월 만에 회수돼야지 좋은 매물인 거예요. 아, 여기 조금 영업 부분 잠깐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 책에는 이렇게 네. 들 이야기. 책에는 제가 3년 정도 썼는데요. 3년. 네. 사실 3년이면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5천을 투자했으면 네. 1년에 5천만 원을 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월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야 되겠죠. 세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일반인들이 네. 저는 이제 기준을 정하는데 한 전체 100% 봤을 때 한 85% 정도 기준을 잡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100%는 거의 힘드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힘들죠. 그때 저는 사실은 2년에서 2년, 2.5년 이내는 네. 회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아, 네. 왜냐하면 그 2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그쵸, 그쵸. 실제로 변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감가상각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3년은 너무 길어요. 네. 물론 고시원은 신축하고 기간이 지나갔다 달려질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때 한 10년 이내 정도 된 매물이면은 네. 네. 2년 정도 내에 해소해야지만이 진짜 좋은 매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년 정도. 예.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예. 그럼 만약에 이거를 네. 내가 매매를 하면 이제 권리금으로 그 계산해 보면 되는 거고 네. 창업을 하게 되면 네. 그 내가 시설 투자비나 이런 걸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고시원 창업하는 방법이 예.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내가 뭐 창업을 그렇죠. 짓는 신축, 거. 신축이라고. 시설을 신축하는 거예요. 신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있는 걸 이제 인수하는 매매라고 예.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게 어떻게 비율이 되나요? 보통. 아, 지금 고시원은요, 네. 신축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다 매매 거리군요, 그럼. 예. 네. 그, 이제, 인수 매매, 인수 창업이라고. 그러니까, 네. 신축 창업이 아니고, 네, 네. 인수, 창업. 인수 창업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네. 좀 쉽겠죠. 왜냐면은, 고시원이 이제, 주거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이 거의 통하고 있는데, 네, 네. 10제곱미터. 네. 양이 한 3평 정도가 돼요. 그, 우리가 고시원 신축할 150평밖에 안 돼요. 네, 네. 토탈로요. 네. 150평에다가 우리가 3평을 적용시켜봐요. 네. 그러면 30개 중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네. 해소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아, 네. 그 쉽게 보면 100평 기준을 보면요. 네. 우리가 250에 300만 원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3억인가요? 네. 네. 3억 투자해가지고 네. 푼돈을 해소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신축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 말이겠죠. 그러면은 네. 작가님도 처음에는 네. 다 인수해서 영업을 하신 건가요? 네, 다 인수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 어쨌거나 신축을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업자들이 주로 할 것 같은데 뭐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뭐 건설업자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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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분들은 이걸 만약에 지어서 팔면은 네. 보통 얼마나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 마진으로? 근데 그거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르긴 규모...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죠. 두 가지 네. 케이스인데 한 네. 케이스는 이제 건물주가 네. 신축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인데 내가 하는 네. 게고 두 번째는 네.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분들이 이제 싸게 그 네, 시세가 하는 건데 네. 요즘에는 네. 많이 못 남긴다 보시면 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방당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방 뭐 100평에 해서 22~2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네. 투자금이 달라지는데 다 다르죠. 규모가 다르죠. 많이 못 남긴다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불황이에요. 신축이 별로 없어요. 또 이게 많이 안 지어지니까 또 이제 거래가 대부분 다 예. 인수 창업을 맞습니다. 맞습니다.